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임금 아르닥사사의 술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폐하, 술관원 느헤미야입니다. 주안상과 술을 올려드리겠사옵니다. 허, 그래. 오늘따라 그대가 가져온 주안상이 마음에 드는구나. 예, 전하. 술의 향과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드셔보시지요. 그런데 그대 안색이 좋지 않구나. 몸이 안 좋은 것이냐? 아니옵니다. 아니긴.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걱정이 있는 게로구나. 무슨 일이냐? 내 술을 관장하는 네가 아니더냐? 어서 말해보거라. 송구하옵니다, 폐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성읍의 돌무더기로 남아있고 성문들은 불에 타 그대로 버려져 있다고 하옵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럴 법도 하지. 그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폐하께서 소신을 곱게 보아주신다면 소신을 유다로 보내주셔서 조상들의 뼈가 묻힌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폐하, 느헤미야의 사정이 딱합니다. 청을 들어주시지요. 황후의 마음도 그렇소? 그럼요. 거기다 전하의 술관원이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풀려야 더 좋은 술을 가져올 것이 아닙니까? 느헤미야, 다녀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래, 황후도 그렇다 하니 잘 다녀오거라. 네, 무엇을 도와주랴?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총독들에게 친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무사히 갈 수 있사옵니다. 또 황실 살림을 맡은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시어 제목을 내어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여봐라, 느헤미야를 위해 내 친서를 준비하고 장교들과 기병대가 호위하라. 예, 폐하. 이 소식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토비아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 누가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살피러 온다고? 느헤미야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사흘을 지냈습니다. 한밤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둘러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다 돌고 나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남아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하지만 느헤미야님, 그 큰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를 잘 보살펴 주신 덕분에 황제께서 이런 일들에 쓰라고 내주셨습니다. 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힘을 내어 하느님의 성을 다시 세워봅시다. 맞습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을 모아 시작해봅시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듣고 산발랏과 토비아가 아랏사람 겟셈을 데리고 왔습니다. 뭐? 이스라엘 성을 다시 쌓는다고? 느헤미야,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황제 폐하께 반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야? 그들은 빈정거렸습니다. 하늘을 내신 하느님께서 우리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무도 이 일을 막지 못한다.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고 너희 몫은 없다.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